네, 안녕하십니까. 혼쉐이브입니다. 오늘의 면도 비누는 역시 샘플로 진행하겠는데요. 하우스 오브 마모스의 얼라이브 마모스의 그 라벨, 공통 라벨의 색깔이 좀 그린 라벨인데요. 그라시 하면서 우지한 봄의 향기 같은, 봄의 신선한 그런 기운 같은 생기 있는, 얼라이브가 생존해 있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의 향인데, 신선한 그라시, 풀 내용과 또 우지함이 좀 섞여있는 그런 또 그린 애플도 있고 그런 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면도기는 크리스토프 브래들리 카브의 브라스 황동이죠. 솔리드바 오픈컴이 아닌 솔리드바의 C 플랫의 더비우스타 두 번째 물려서 캐나다산 면도기 라쿠엘 66S와 같은 그런 원리죠. 네, 플랫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티키 타이티 파프밀랑 바소 타이티의 띠아레와 코코넛 오일로 만든 모노이의 기름에 일랑일랑 꽃의 향이 섞인 세안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하네요, 그냥. 요즘은 따로 프리쉐이브를 따로 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브러쉬와 볼은 웨스코 쉐이빙의 기본 블루 화이트 투톤 컬러 26mm 브러쉬로 그리고 DS 코스메틱 플라스틱 레드볼 위드 핸들 밍크 컬러로 레드를 했는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 질이 아주 풍부하게 아주 프로텍티브하게 밀도가 깊네요. 예. 샘플 약간만 떠서 얇게 떠서 묻혔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아주 밀키하고 밀도도 있고 좋습니다. 신선한 봄 내용 풀의 향이 크리미한 또 우지한 향이 나고 있습니다. 에, 터스크 마모스 그 상하 터스크 베이스라고 하죠. 덕팻 오리 지방하고 비프 탈로 소기름 느낀 동물성 기름 베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아주 풍부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아주 우수한 레드 품질을 보여주네요. 지난번에 무드 인디고로도 샘플로 면도를 했는데 블루베리 약간 섞인 이거는 봄의 향이 되겠습니다. 카브 브라스 솔리드바 10 플레이트로 더비우스타 중지물 스위트 그린 시작하도록 하죠. 순수하게 밀리네요. 얼라이브는 이제 먼저 오프닝 그 탑노트 향이 좀 밝고 프레시한 그런 향조들인데 그린 애플 청사과 시원한 청사과 그린 애플과 버가못 감귤류 작은 감귤류 버가못 약간 닭한 그리고 바질이라는 향료 허브 그 미들노트로 가서는 좀 소피한 그 비누같이 깔끔한 느낌의 흰꽃 계통, 화이트 플로럴 계통의 것들 있고요. 좀 파우더리한 랍다늄, 랍다늄도 꽃이 흰색인데 화이트 플로럴인데 랍다늄 하면 고무, 라다늄 고무라고도 그러죠. 좀 수지성, 레지너스하고 좀 발사믹한 그런 게 있고 또 프레쉬한 좀 신선한 식물 줄기, 플랜트 스템 그 마무리 베이스 노트로 가서는 오크모스, 이끼류 또 우드, 나무 또 라운드리 머스크로 가서 재탕용 머스크 머스키한, 우디한 베이스로 탑 노트가 좀 신선하고 밝은 그런 그 호흡을 봄의 향의 풀내음을 받아들일 때 호흡과 또 내뱉는 숨은 우디한, 따뜻하고 웜하고 우디한 그리고 좀 크리미하고 머스키한 그런 향들이 이제 충분히 깊게 만족된 그 숨을 내뱉을 때 그런 향 들숨 날숨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공감해서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라시하고 신선한 프레시한 물론 그린 애플도 있고 이제 시트러스 버가모 시트러스하고 좀 그라시 풀내음 바질 그런 어부 향 신선한 그런 향에서 나갈 때는 크리미하고 따뜻하고 우지한 그런
날숨. 그것이 하나의 호흡이죠. breath. 호흡인데, 들숨과 날숨. inhale, exhale. 사람이 숨을 못 쓰면 죽잖아요. 그죠? 계속 어떤 일이 더 숨을 쉬고 있으면 breath, breathing. 숨을 쉬고 있으면 alive, 살아있다는 의미. 예. 살아있다는 의미가, 생존해 있다는 의미가. 우리 숨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요즘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가 생존하는 것, 또 그 생존한 것에 대한 감사, 기쁨,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얼라이브, 살아있는 그 자체,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또 보게 되네. 이렇게 어제 시장에서 지나가는 분도 이웃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이 단순하지만 진리잖아요, 그죠? 각자 어려움이 있지만 재생돼서 이렇게 얼라이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부도 전하고 면도도 하면서 영상도 보면서 들으라는 지인들도 아, 여전히 살아있구나, 저 친구. 네, 그런 생명에 감사함이랄까. 네, 묵직하고 효율적인 카보 C 플레이트, 가장 적당한 플레이트죠. 퍼스트 패스 마무리했습니다. 그 밀도 깊고 아주 레드 질이 풍성합니다. 요거트 크리미합니다. 요거트처럼. 세컨 패스 횡방향으로 크로스 그레인 그러죠. 그래서 노래도 비지스의 노래 토요일 밤 열기였네. 세리 나이트 피버. 그 영화에서 삽입됐던 스팅 얼라이브. 아, 스팅 얼라이브. 스팅 얼라이브. 스팅 얼라이브. 그 노래가 그러니까 가사 자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자체, 생존한다는 거. 삶은 어찌 보면 그 생존을 위한 투쟁, 전쟁이고 투쟁이지 않습니까? 각자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어떤 병을 알아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투쟁하는 것. Alive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얼라이브 들어간 그런 노래가 좋습니다. 빅뱅의, 한국의 빅뱅의 Staying Alive. I'm Staying Alive. 난 죽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지 않아. 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네. 성서도, 성구에도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구 중에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중간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에 넘겨지지 않으며, 그런 표현들이 좀 얼라이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향은 봄의 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좀 이머징한, 다시 이제 뭔가 봄의 파릇파릇한 기운이 있었고, 뭔가 겨울에 막혔던 그런 추위에서 얼어붙은 것에서 좀 이렇게 꽃도 피고 풀도 돋아나고 좀 생명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봄의 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머징하는 카버가 좀 묵직하고 날카로운 감도 있지만 그 락웨어에 비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좀 고급스러운 에피션트하면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역시 알루미늄 버전도 있고 카퍼, 스테인리스, 티타늄. 황동, 근데 파티만 안 하네. 약간 이제 검정이 되게 색이 변색되고 검어지면은 칫솔로 그 밀어주면 또 반들반들, 검처럼 또 반들반들해지니까. 예, 하우스 오브 마모사가 비누가 $25 온전한 퍼기 4원짜리인가? 5원짜리인가? 예. 근데 조금 비싼 편인데 이제 1달러는 이제 미국의 그 성학대자들이나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그런 기금, 또 예방하는 그런 기금을 위해서 도네이션, 기부를 한다. 한데, 그럼 명목은 좋은데, 대체적으로 미국 내 배송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여전히 한 10달러 가까이, 웬만한 다른 회사들은 이제 어느 한 정도 $60 넘으면 무료 배송 그런데, 그런 게 커트라인이 좀 높게 돼가지고, 우리 같이 국제 배송하는 경우는 좀 이중으로 그런 도네이션 한다는 그런 그 이미지로, 뭐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선전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좀 그런 편리를 봐줘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존더라고 여름용 옐로 컬러 라벨에 그걸 주문했는데 이번 토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 도착할 것 같은데 처음으로 온전한 케이스로 주문을 해서 다음에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어게인스트 그레인 하도록 하죠. 역방향. 여름용으로 이제 솜더 저는 추천하고 뭐 아직 향은 안 만들었지만 하우스 마모사의 크립토나이트가 좀 호응이 좋고요. 시원한 향으로 봄의 향은 얼라이브가 겨울은 무드 인디고 토바코니스트도 좋아하는 분도 많고 그죠? 담배향 제가 샘플들은 가지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카바가 뭔가 락별보다 가격면도 비싸고 한데 여러가지 플레이트 옵션이 있고 조금 더 날 느낌이 있으면서 그래서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면도가 되는 감이 있고 여러가지 피니싱 재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산 네, 그리고 더비우스타 역시 면도날 면도감이 참 좋네요. 제가 쓴 상도 불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메가 알람 스틱으로 네, 지혈이나 알코올 소독, 그 소금 소독이죠. 네. 항염, 지혈, 좀 따끔따끔한 부분도 많이 느껴지죠. 하다 보면 면도날로 살이 약간 이제 각질이라도 좀 이제 걷어냈기 때문에 새로운 살이 되면 좀 따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독하는 소금 NaCl로 소금 성분을 소독하듯이 소독을 항염작용이죠. 지혈도 되고 필요한 곳에 네, 찬물로 옷을 소독을 했습니다. 네, 찬물 세수했을 때 모공 닫아지면서 좀 시원한 애프터쉐이브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위치 헤이즐 애프터쉐이브 피셜 톤으로 험프리즈의 쿠쿤바드 멜로니 그린 애플이나 그 버가못 바질의 그런 신선한 그런 향하고 따끔하고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스플래시는 봄에 그 스플래시는 좀 향긋한 풀향이나 후지엘한 후지엘하다마는 버가못과 라벤더가 필이 들어있고 뭐 고모스나 뭐 그런 것들 성분된 걸 후지엘이라고 하거든요. 네, 고사리 기본적으로 고사리란 뜻인데 그늘진 고사리 그런 향처럼 전통적으로 이발을 수에서 많이 써봤죠. 그럼 봄에 푸지한 향이 브루트 유명한 브루트 클래식 스플래션 요즘 향이 옛날보다 한 3분의 1로 이렇게 많이 감소됐다고 하지만 오리지널에 비해서 아, 봄에 그런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신선한 파릇파릇한 그런 고사리 향 푸지의 향 좋습니다. 마지막 밤은 수업 코멘드의 메모리스 사프론 시다 레드 트리인데 전 이 비누를 포함해서 이 비누 향이 참 좋더라고요. 메모리 해산 기억 추억 FCA 매칭 스플래시나 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카버 항동 브라스 솔리드 바 C 플레이트에 더비 우스타 두 번째 물려서 3피스 면도기죠. 이렇게 면도를 묵지하면서 좀 면도날 감도 있고 에피션트 하면서 깔끔하게 피나거나 점액 없이 깔끔하게 면도를 성공적으로 했고요. 브러쉬 웨스코 쉐이빙의 투톤 블루 앤 화이트 컬러 26mm 신세틱 인조모로 면도 브러쉬와 게스 코스메틱 플라스틱 향입니다. 레드링북 무엇보다도 오늘 비누가 Alive 하우스 오브 마모사의 미국 하우스 오브 마모사의 Alive라는 그런 생존 살아있다는 거 여러가지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뭐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이런 데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여러가지 어려운 시련 가운데 또는 어떤 병마 가운데
살아있어서 우리가 계속 숨을 쉴 수 있다는 말도 감사한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봄에 그런 신선한 느낌처럼 밝고 신선한 그런 숨을 들이실 때 느낌 풀리, 뭐, 그린 애플에 좀 청량한 청사과에 청량한 그런 느낌과 베가못, 버가못, 바질 그런 어부에 신선한 그런 밝은 그런 숨을 들이실 때 느낌, 그리고 숨을 내쉴 때 그 우지한, 소피한, 흰꽃 계열의 화이트 플로럴 계열, 그리고 좀 파우더리한 라브다늄 고무나무죠. 일종의. 그 다음, 식물 줄기, 나온 그런 느낌. 그리고 베이스 노트로 오크모스 이키류, 우드, 나무, 라운드리 머스키. 우지하고 머스키하고 크리미하고 따뜻한 웜한 그런 이제 날숨, 익스헤일, 숨을 이제 뱉어낼 때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묘사한,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계속 그렇게 할 때, 그걸 반복할 때 우리는 얼라이브 생존하고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죠.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그런 봄의 그런 시기에 어울리는 그런 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의 비누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향의 비누가 있지만 이제 특징적으로 향조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이렇게 했는데, 첫인상에 확 와닿는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신선한 봄의 느낌, 숨을 쉬고 내쉴 때 그런 느낌을 제목을 달고, Alive라는 제목을 달고 재미있는 향을 또 출시하게 되었네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네요. 이렇게 신선하고 하니까. 네, 오늘 이렇게 면정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